오늘은 특정 오행이 많고 적고 없고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성운, 연애운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행이 엄청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 연애를 해나가는 방법이나 스타일들, 유지를 해나가는 스타일이나 방법 이런 것들이 다르고 이성에게 어필되는 능력이 오행에 따라서도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행 중에서는 목, 화, 토, 금, 수가 있잖아요. 이 목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밀고 당기고 하며 기술, 스킬을 부리는데 좀 뛰어나다? 그런 쪽으로 좀 발달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현란하고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많은데 연애나 결혼에 있어서 결판, 결단을 내버리는 마무리 짓는 능력이 조금 약한 모습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되고요. 목이 사진에 많을 때, 그리고 화랑 토랑은 비슷하게 묶어서 가기 때문에 이 화토가 사주에 많이 있을 때는 이 목은 아침 시간이 되고 여기 화는 낮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약이 드러나고 밝고 보여지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된다, 그러니까 많이 꼬이면서 인기성 이 상승한다. 그래서 다가오고 접근해오는 인간관계, 이성관계 이런 것들은 많이 발생을 하면서 타의적인 중심으로 연애나 이성운, 결혼운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연애를 하고 이성관계나 연인관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려면 어두컴컴하고 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만 해도 약간 새벽이랑 밤이랑 걸치잖아요. 수가 밤이 되고 화, 토 같은 경우는 완전 백주대낮, 그래서 혼한 시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 이성적으로 애정 행위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살짝 좀 깨는 행동이나 말을 좀 많이 하기가 쉽다. 그렇지만은 화려하고 드러내고 발산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인기는 조금 잘 따르는 편, 그런 의미로 이 화행을 접근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주에 금행이 많을 때는 목이 아침이 되고 화토가 낮 오후가 되고 금은 늦 오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결과를 보는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금이 많을 경우에는 인간관계도 물론 그렇고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뭔가를 확확 결정하고 매듭지고 끊어버리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화끈하게 발전할 때도 발전시켜 나가고 끊어버릴 때도 확실하게 끊어내버리고 이런 형태로 조금 끈적하고 촉촉함이 없이 좀 매정하고 깔끔하다,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성향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음은 시리던가 어쩌던가 행동은 좀 그래 보인다, 스타일은 좀 그래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가 많을 경우에는 늦 오후가 지나서 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까지만 해도 해가 떠 있다가 수로 넘어가 버리면서 해가 완전히 저물면서 밤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뭔가 이 세상 기운이 쫙 가라앉으면서 촉촉해지고 축축해지면서 어둡고 그런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어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밤에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많을 때는 자기가 원턴 원치 않던 간에 나의 환경 상황을 떠나서 이성관계가 잘 발생되는 그런 환경, 공간, 사람들이 잘 유도되는 형태, 이런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타의적으로도 그런 애들이 많이 꼬일 수도 있고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내 자신이 그런 형태의 끼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애, 결혼, 유도하는 순서를 오행적으로 좀 나눠본다면 이 수행이 초고수가 돼요. 그리고 목행, 고수, 그 다음에 금행이 중수, 이렇게 되고요. 화토가 하수. 그래서 이 화토가 많으면 자꾸 그런 행위를 깨트려 본다든지 분위기를 깨버린다든지 조금 떨어져요. 그런 쪽으로 대낮이시니까 그런 걸 하기가 조금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이 화토가 많아가지고 분위기를 잘 깨는데, 아무튼간에 오행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등급을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삼합적으로 보면은요, 인오술이 화를 뜻하고 사유축이 금을 뜻하고 신자진이 수를 뜻하고 해묘미가 목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합적으로도 연애, 결혼을 유도하는 인자로 순위를 좀 매겨보자면 신자진이 초고수 등급이 되고요, 해묘미 등급이, 해묘미가 2등급 고수 등급이 되고요, 사유축이 3등급 중수가 되고요, 인오술이 4등급 하수가 되죠. 그래서 연애,
결혼, 애정 행각의 스킬, 뭐 그런 필, 느낌, 매혹적인 거를 많이 발산할 수 있는 느낌이 사주에 이 신자진이 있을 때가 가장 강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오행이랑 삼합 쪽으로만 나누는 거고, 식상이 있냐 없냐, 어필 능력이나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십성적으로도 많이 나눠볼 수가 있고 십이운성적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지만 오행이나 삼합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어설 중에서도 술토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떨어져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어설에서도 이 술토가 조금 그 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토 같은 경우 신자진으로 삼합을 하고 있지만 진토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가 되기 때문에 날이 다 새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날이 새버렸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야 되고 뭔가 이제 밥 먹고 활동하고 일하는 시간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애정행위나 행각을 하기에 조금 너무 늦어버린 것으로 의미를 하죠, 진토 자체가. 그래서 이제 낮이냐 밤이냐, 밤의 에너지가 강하냐 낮의 에너지가 강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성적인 어필, 섹스 어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화가 많다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다가 되고요, 이 신자재는 준비가 돼 있다가 되죠.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렇게 불을 훤하게 켜놓고 뭐 그런 것을 좋아하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불이 꺼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나 상황들이 잘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는 행위로 가장 강하게 발달된 게 신자진이 되고 오행적으로는 이 수가 된다는 얘기죠. 계수와 임수, 해수와 자수, 이렇게. 그래서 이 사주 내에 수가 있거나 신자진이 있으면 어둠, 밤이 지배하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이성관계, 남녀관계를 발전해 나가기에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장소나 환경 뭐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이성관계, 애정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공간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런 상대가 많이 꼬인다든지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자꾸 자신이 놓이게 된다든지 또는 자기가 살짝 그런 끼가 있다든지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행과 신자진이 많으면 눈빛부터나 분위기부터나 이 느낌 자체가 살짝 촉촉하고 뭔가 살짝 끈적거리는 그런 게 좀 발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이제 연애 애정사가 너무 다발해가지고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없으면 그게 또 잘 안 된다든지 좀 되다가 끊어져 버린다든지 이런 형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요거를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너무 많아도 불리하고 너무 없어도 안 좋겠죠. 수 자체가 어떤 생명의 근원, 태어나가는 공간, 그런 곳이 되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지 자녀를 유도해내는 그런 낳을 수 있는 그런 인자로도 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수가 반드시 좀 있을 때 자녀도 수월하게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의미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 수가 건강적으로 보면 생식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가 좀 있어야지 좀 튼튼해요, 강하다 그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 있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사주에 목이 많다는 것은 아침 시간이 돼버리잖아요. 아침 여기까지는 밤이었는데 목은 그 해가 떠버리고 인시하면 목이잖아요. 4시 30분 해가 떠버린다, 급하다, 곧 이제 해 뜬다, 그러니까 빨리 볼장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급한 마음과 설득 능력, 밀고 당기고 하는 스킬이나 상대를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힘,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 목이 많은 분들이 스킬이 많다, 연애나 이성을 상대하는 아니면 도구를 잘 활용한다든지 물건을 잘 다룬다든지, 그러니까 목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외모적으로나 패션적으로나 잘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일단 목이 많다는 건 꾸미는 쪽으로 발달이 되기 쉽잖아요, 목화가 많으면. 해묘미와 목행이 그런 인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행과 인호술이 사주에 이제 많이 있다, 드러나 있다, 이런 형태가 될 경우에는 화려한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드러난다, 환경이나 사람들한테 시선을 집중을 시킨다, 뭐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노출이 된다, 드러난다, 인간관계나 인기성, 스타성을 의미를 하면서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발산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살짝 이 인기는 많고 그런 형태로 잘 가지만 애정관계나 이성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이끌어내는 힘이 좀 약한 편, 이렇게 해보죠. 그래서 사주 내의 화, 토, 인호수를 그런 인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유축과 금,
이 사주에 많이 있을 때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오후 저녁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단절, 정리하려는 그런 상태, 현상, 심리적인 그런 게 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좀 외롭게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여기는 금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경제력이나 어떤 현실적인 거, 이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 자체가 날카롭고 한 방에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이런 스타일 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조금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만드는 경향도 좀 금행이 발생하기도 쉽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땡길 때 또 화끈하게 확 끄집어 땡기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금방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삼합적으로 운동성을 보면은 이성관계가 복잡하게 갈 수 있는 인자, 다중적으로 갈 수 있는 인자와 이중적으로 갈 수 있는 인자와 한 곳만 바라보는 형태의 인자가 있거든요. 삼합적으로 본다면 그 첫 번째 글자가 생지가 되고 가운데 글자가 왕지가 되고 세 번째 글자가 묘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글자는 출발하는 애, 여기 가운데 글자는 가장 왕성하게 중심을 잡는 애, 그리고 세 번째 글자는 마무리시키는 애. 예, 얘네들이 다 그렇죠. 이 삼합 자체가. 그래서 생지, 왕지, 묘지라고 이 삼합을 할 때 제가 했었는데 이 마지막 글자 같은 경우에는 전 계절을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계절을 따라가면서 또 다음 계절로 바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진토 같은 경우는 방합적으로 보면은 인, 묘, 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단계는 해, 자, 축. 그래서 전 계절이 되고 자기 계절이 되고 다음 계절은 사, 오, 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토 같은 경우에는 임수라는 겨울의 에너지를 집어넣고요. 묘지가 되잖아요. 뭔가를 집어넣는다. 묘지. 진토는 신금과 임수를 묘지시키죠. 그러면서 자기는 봄 계절에 와 있잖아요. 겨울을 닫아버리고 봄 계절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바로 또 여름 계절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진토는 세 가지의 활동성,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보겠죠. 이 모든 지지의 네 가지 토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계절을 마무리 주면서 자기 계절을 지키면서 또 다음 계절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다중적인 활동성,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 내에 지지토들이 많아버리면 다중적인 이성관계나 애인관계나 요런 게 좀 잘 노출이 되기가 쉽다 해가지고요. 축, 술, 미, 진을 다중적으로 봐요. 한 번에 여럿을 상대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기 쉬운 인자,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인자. 그러니까 뭐 상당히 멀티플레이어를 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생지 같은 경우는 타, 오, 미 해가지고 여름을 알리는 글자가 되면서 또 동시에 지장간에 경금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생을 시키잖아요. 12운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밀면서 동시에 가을을 준비하는 애, 이렇게 되죠.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는 다중적이라고 보기보다 이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생지 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 사, 신, 해 글자는 이중적,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오, 묘, 유, 이 왕지 글자들 같은 경우는 계절에 다 중심에 있잖아요. 해, 자, 축. 그러면 겨울 왕국의 대장. 그러니까 자기는 가을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겨울의 중심을 잡고 있네. 하나에 몰빵하고 있는 애. 그러니까 지장간에도 얘는 다 임계만 있잖아요. 다른 게 안 섞여 있는 한 가지만 집중하는 애. 그래도 이 자수 같은 경우는 기본 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성, 애정, 뭐 똥파리, 날파리나 이성관계가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수행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다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에 여러 명 다중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인자가 좀 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성관계 복잡하더라도 한 사람 만나다가 한 사람 정리하고 다른 애 만나고 다른 애 만나다가 또 정리하고 또 다른 애 만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인자가 가운데 글자들이 그런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유금도 보면은 지장간에 경, 신, 뭐 다른 에너지가 섞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관식 독립이랑
재간 독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성적으로 얘기를 할 테지만 축술미 인사신해 이런 글자들은 지장 간에 다른 오행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축토 같은 경우는 괴신귀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 병화나 정화일간이다. 그러면은 이 축토를 만나면 계수가 관성이 되고 기토가 식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상은 자식인자 생식 기능 인자를 의미를 하고 관성은 남자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이 자식과 뭔가 섞여가지고 같이 들어온다 뭐 이런 형태 같은 경우 연애 애정사가 다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버리면 그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더 이성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병정화일관들이 관성을 뭐 자수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 자수면은 약간 은큼하거나 변태들이나 성적인 걸로 다가오는 남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한 번에 여럿이 아니라 이런 형태는 한 번에 한명뭐 이런 식으로 환경 상태 축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여럿으로 가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시점에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인자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우묘유는 하나에 고집하는 그런 스타일 성향 성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지와 왕지 묘지의 관점으로 보는 거지 또 십성적으로 또다 봐줘야 돼요. 요런 성향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성 연애 관련해서도 요런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요런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오묘유는 좀 오행적으로 목화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 연애 애정사가 그렇게 조절이 좀 어느 정도 되는 형태로 가기가 쉬운데 이 자수 같은 경우는 하나에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꾸 접근해 오는 형태로 많이 가요. 그래서 하나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나 여건들이 잘안 만들어지는 형태로도 많이 가고 그렇죠. 이 자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러려고 고집을 하더라도 상황이나 환경이 그렇지 않는 형태로 잘 가기 쉽다. 남녀모도 요거를 깔고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분도 이거 딱 하나만 고집한다고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무토 남자가 자수 정재가 되는데 근데도 이 자수기 때문에 그런 게 복잡하고 혼란해지기가 쉽더라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기토나 무토 이런 형태의 자수를 네. 오행에 따라서 밤이냐 낮이냐의 논리에 따라서 삼합적인 논리도 좀 봐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성적인 매력 어필이 가장 잘 되는 형태들은 신자진이 있을 때 도화의 속성으로 보시면 돼요. 이성적인 거 관련 성적인 거 관련해서는 매력 어필도가 도화나 홍염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자진이 있으면서 도화나 홍염이나 망신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버리면 장난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개 중첩될 때 그런 현상이 또렷하고 강하게 이성적인 매력 어필도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은 뭐 연예인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유흥 쪽으로 좀 풀릴 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아무튼 간에 그런 쪽으로 인기가 많다는 거니까 이성적으로. 남자도 똑같고 여자도 똑같고 이 신자진이. 묘지들은 다 환절기를 뜻하기 때문에 환절기에는 여러 가지의 속성이 변화무쌍하면서 여러 컬러를 가지게 세팅이 돼 있다. 그리고 생지에 놓여 있는 애들은 뭔가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다른 것을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좌우묘유는 비교적 한 가지 컬러만 가지고 집중하는 그런 형태 모양 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을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행적으로 이성운을 보는 관점은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십성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애인 배우자 보호 스타일 관련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